자, 오늘 시도할 타켓은 휴지 위에 제가 쓰던 연필을 꼽아놨죠. 여기에서 타켓은 이 고무, 지우개 있는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맞춰보는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죠. 자, 우선 중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중심을 잡고, 사방이 다 유리죠? 유리기 때문에, 잘못 쏘면, 살림살이 많이 박살납니다. 조금 성급하게 놔진 부분이 있네요. 자, 다시 한번 집중을 하고 사격을 해보죠. 뭐 이제 어느 정도 네, 어느 정도 이제 작은 물체도 맞출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뭐 맞아서 날아갔는데 다시 한번 더 시도를 해보죠. 영상이 뭐 너무 짧을 테니까요. 또 한번 시도를 해서 확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. 항상 모든 경기는 확률이 좋아야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. 자, 한겨울에 실내에서 이 보드판 타는 것도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되겠더라고요. 자, 오늘 정확히 제가 맞추고자 하는 곳이 요 고무 지우개 있는 부분이었죠? 지우개에 정확히 맞고 빠져나왔습니다. 자, 오늘도 제가 하고자 하는 샷 영상 성공적으로 다 맞춘 것 같아요. 자, 회원님들 추운 겨울에 다들 힘내시고 운동하실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새총 훌륭하니까 연습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